제가 포기할 게 없니? 그만 만나겠습니다. 헤어질게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은수한테 그러지 마세요. 은수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요. 결국 모두 다 묻혀져. 현주 씨.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엄마가 어떻게 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? 한 번만 엄마 이해해주면 안 돼? 이번만 넘어가주면 난 엄마한테 계속 말했어. 그 사람 한 번만 봐달라고. 한 번만 그 사람 봐주면 나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있어.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. 나 이제 엄마가 너무 미워. 예, 어머니.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. 걱정 마세요, 어머니. 제가 찾아볼게요. 기어이 은수를 쫓아냈구나. 어? 아니 또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집을 나가 나가길. 네가 이 집안의 어른이지? 어른이야? 어? 너 혼자 아주 어? 꽉 틀어지고 있지? 나는 왜 가만히 보고 있냐? 나도 쫓아내지. 언니 이건 좀 심했다. 아무리 그래도 애를 쫓아내면 어떡해요. 얼른 은수 데려와요. 어머니 그만하세요. 아니 그만하긴 뭘 그만해.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어디 감히. 어머니 제발요. 어머머. 어머 얘 좀 봐.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지르네. 제발요 어머니. 저 너무 힘들어요.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.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. 아니 아유. 아니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기는. 아, 예. 뭔데 그래? 은수가 뭐 속썩이니?
너 은수 만났지? 미쳤어 얘가? 너 자꾸 이러면 엄마 확 도는 수 있어? 돌 필요 없겠네. 끝났어요 이제. 걔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진짜 끝났다니까. 그러니까 은수 좀 냅둬요 이제. 진짜야? 이제 뭐 질릴 때도 다 됐지. 너무 오래 만났네. 아니 차인 거야 찬 거야? 뭐 저렇게 실연당한 얼굴하고 있어? 요새 어떻게 된 거야? 고마워 영주 엄마. 아유 고맙기는 뭐. 우리 영주는 뭐 밤중에 거기 안 찾아갔었나? 그래도 이럴 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어? 은수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한풀 꺾였다 싶으면 그때 은수 데리러 와. 알았지? 그래 고마워. 자, 커피 드실 시간입니다. 자, 우리 윤 팀장님 아메리카노. 자, 우리 차 대리님은 모카 라떼 드시고. 자,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맞죠? 자, 서 대리님 카페 라떼 맞죠? 난 모히또인데. 난 에스프레소인데. 아, 아,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맛없죠. 오늘은 좀 새로운 걸로 드세요. 아, 주리씨. 그 주리씨가 비품실 청소 담당이시죠? 제가 있습니다. 그거 오늘은 기획팀 담당인데? 어제 말씀드렸잖아요. 아, 아이 뭐 그 청소 누가 하면 뭐 어때요? 그냥 제가 깨끗하게 다 해냈어요. 네. 장현도씨. 또 뭔 사고 쳤구나. 어? 이런 일 스스로 할 때는 뭔가 있는 건데. 어? 아주 수상해. 아니거든요. 아이치. 어쨌든 잘 마실게. 고마워. 아, 예. 현두씨 괜찮아요? 나 걱정돼서. 몇 시간 전에 한 얘기 기억 못하냐? 나 끊는다고 했다. 진심 아닌 거 다 알아요. 진심이야. 엄마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잖아요. 우리 끝까지 가보자고 했잖아요. 여기가 끝인가 보지. 끊어. 귀찮아. 내가 지금 발 때문에 그러지. 어. 웬 계단? 우리 엘리베이터 타자. 어,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래. 어. 많이 빠졌어?
왜? 걱정돼서 나왔냐? 네 동생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래. 돈은 다 준비됐지? 하긴 얼마 안 되니까. 우리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, 태수 오빠. 아쉽다. 어떻게 됐어? 찾아놨어? 찾아놨습니다. 지금 데려올 수 있습니다. 시간 약속한 한 칼이야. 위임장. 오빠 그러지 마. 나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. 우리 참 오래 잘 지냈지? 태호산업 경리로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좋게 좋게 지냈잖아. 앞으로도 쭉 좋게 지내려면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지. 이정혜, 너 가만 보면 참 대단해. 응? 겨우 통장 하나 훔친 걸로 평생 나한테서 돈 뜯어가려고 해?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. 난 하나지만 오빠는 하나가 아니잖아. 이게 알려지면 누가 손해일까? 그 재산 기반으로 회장님 소리까지 듣게 된 오빠일까? 아니면 비두에 가진 거 없는 나일까? 서로 힘 빼지 말고 계산 끝내지. 그 재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명예에 가정까지 시키는데 그 정도면 싼 거 아니야? 아주 최고 악질 사채업자들한테 걸렸더구만. 정혜야, 어떻게 돈을 빌려도 저런 놈들한테 빌리냐? 저놈들 돈 못 갚으면 장기까지 내다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. 그래도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? 근데 내가 손금만 하나 까딱하면 저놈들한테 너 넘길 수 있어. 위임장. 인연이 참. 아, 저희 회사가 이 근처거든요. 아, 제가 지금 이 본사에 근무 중이라서요. 여기 맛집 많죠. 제가 아는 단골 가게도 많습니다. 세계은행 강재철입니다. 또 뵙습니다, 회장님. 안녕하십니까? 대우산업 기업 담당 세계은행 강재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많이 바빠서. 아, 네. 네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, 신경 쓰이게. 문제 될 사람입니까? 아니야, 그냥 무시해버려. 어차피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. 저 좀 대신 생각
어디 안 다치셨어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못 보고 그만. 아니, 뭐, 괜찮습니다. 아, 저도 못 봤는데요, 뭐. 아니요, 제 실수인데 변상해야죠. 아, 아닙니다. 그럼 세탁비라도 드릴 테니까 명함 하나만 주세요. 전화 드릴게요. 장부도 여기서 처리했지. 근데 왜 세상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이젠 더 없을 겁니다. 그래. 없어야지.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지. 먹어. 응? 왜 안 먹어? 응. 네, 잘 먹겠어. 응. 네. 늦었네. 오빠가 여기 왜? 아니 뭐 은수 짐 갖다 주러 왔대. 저 가보겠습니다. 은수 늦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. 아유 가기는 어디를 가? 아 왔으면 얼굴은 보고 가야지. 앉아. 응? 먹어. 먹어. 응. 예, 우리 영주도 씻고 와서 얼른 먹어. 어머, 왜 그래? 코 감기 걸렸어? 제가. 아유, 지환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. 우리 영주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정말 재치 있고 저렇게 재밌게 해. 네, 영주 재미있죠. 그래. 아유, 지환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. 정말 제가 인기가 많어. 그냥 밖에만 나가면은 남자들이 줄을 서. 전에 그 왜 고박사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 남자는 그냥 아주 팔에 채여 채여. 네, 은수한테 들었어요. 인기 많다고. 엄마, 그만 좀 하지. 아유, 은수가 아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야. 영주가 은수한테 말 안 한 남자가 한둘인가? 지만이 네가 몰라서 그러지. 아유, 요즘 남자들이 보는 눈은 있는지 그냥 아주 그냥 길바닥만 나서면 저 영주 쟤를 그렇게 쫓아다닌다. 그랬구나. 그런 줄은 몰랐네.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엄마, 잠깐 응? 나 좀 봐. 왜? 아, 잠깐만 봐. 잠깐만. 어이구, 지환이 왔구나. 은수 만나러 온 거야? 예, 안녕하세요. 저 좀 폐가 많습니다. 아, 뭘, 뭘. 앉아, 앉아. 잘 지내시죠? 뭐, 그렇지. 아휴, 영주가 말이야. 지환이 네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 많아. 아, 남자들 줄 서. 아, 이래서 그냥 딸내미 키우기 힘든가 봐. 예, 아주머니께 얘기 들었어요. 인기 많다고. 아빠! 아, 지환이 네가 보기에는 눈이 똑바로 박힌 남자면 우리 영주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? 응? 네. 야, 좀 먹어라. 먹어. 예. 정무야! 야, 남의 회사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두면 어떡하냐? 우리 아버지 입장도 있는데. 가자. 바다 한번 보러 갈까?
달려 그래 달려. 가까? 자세하라. 오케이. 아, 어? 재미없다. 왜 그래? 저 운수가 너무 늦는 것 같네요. 제가 왜 하지? 잠시만요. 은수야, 문 좀 열어봐. 얘기 좀 하자. 가. 오빠랑 할 얘기 없어. 은수야. 제발 좀 가. 아니면 나 영주 집에도 못 있어. 너한테 별걸 다 보인다. 그게 별건가요? 난 산발에 맨발로도 쫓아갔는데. 그러게. 너만 사고 뭉친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유유상종이죠. 내 친구인데 이 정도 사고는 쳐줘야지. 은수도 이해하는데요. 난 그래요, 오빠. 아줌마도 오빠도 그렇게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. 그게 뭐든 은수를 위한 선택이라고. 그게 지금까지 내가 봐온 오빠네 가족이니까. 은수도 곧 알겠죠.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잠시 잊은 거지. 컸네 강영주. 아 춥다. 아 가요 오빠 이제. 그래. 고맙다. 나 간지럽게. 빨리 가세요. 그래 너도 어서 들어가. 좀 잊을 수 있게 도와주지. 부장님. 아, 제 친구 놈 중에 한 놈이 그 농촌진흥원에 있어서 알아봤는데 부장님께서 전부터 궁금해하셨던 파프리카 착황제 때문에 그 원예 시험장 견학하고 싶다고. 강재철 씨. 아, 네 부장님. 벌써 들어옵니까? 대출권 있습니까? 아직 몇몇 사장님들 만나 뵀는데 어렵네요. 저번 달 채웠다고 이번 달 안 채울 겁니까? 이번 달 실적 다 채우고 나면 다음 달 실적 다가옵니다.
알고는 있습니까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누구? 아, 저번에 커피 쏟으셨던 돈만 보내고 말까 했는데 혹시나 해서요. 저 혹시 태우산업 기업 담당이셨던 강재철 대리님? 아, 네, 맞습니다. 누구신지 기억 안 나세요? 하긴 세월이 얼마야. 전 또 가불가불하네요. 저 태우산업에서 격리 보던 이정희예요. 계좌 만든다고 자주 오셨잖아요. 아, 그러고 보니 아, 그때 우리가 무슨 업무를 같이 했었죠? 아, 그때 왜 차명 계좌 만들었다고 제 위임장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죠? 왜? 기억 안 나세요? 예, 이제 기억이 나네요. 아, 그랬었죠, 참. 그때 준비했던 위임장이 그동안 참 쓸모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. 아니, 원수는 언제까지 영주 집에 둘 셈이냐. 안 데려올 거야? 진짜, 언니, 아니 그래도 애를 밖으로 돌리는 건 안 되죠. 나중에 얘기해요, 어머니. 고모, 설거지 좀 부탁할게. 아, 예, 예, 언니. 저 시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제가 이제 아주 대놓고 시애미를 무시하네. 대놓고 무시해. 아이고,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며느리 눈치나 보고 어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나. 야, 진짜. 아, 언니 진짜 심하다. 아니, 왜 저런데? 아니, 근데 엄마. 엄마, 왜 그렇게 쫄았어? 아, 쫄긴 누가 쫄아. 집안 생각해서 어른이 참는 거지. 아니, 신가놈이 바람을 넣은 거야, 뭐야? 신가놈이 그 신 대표님을 말하는 건 아니지? 엄마, 엄마 뭔데? 아니, 엄마 진짜 꼭 중요한 건 나한테 입 다물더라? 네 입이 보통 싸야지. 난 몰라도 돼. 아, 진짜 뭔데? 엄마, 나도 좀 알자, 응? 아줌마, 안 들어오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야, 네 엄마도 없는데 뭐 하러. 어? 저희 엄마 놀러 가신 거 어떻게 아세요? 요즘 요가 배우러 다니면서 매일 그쪽 아줌마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거든요. 이것 좀 가져갈래? 와, 안 그래도 은세 입맛 없어 하던데. 아, 안 들어오시게요? 직접 전해주세요. 아니야, 나중에. 아줌마, 알죠? 난 무조건 아줌마 편이에요. 은수 편 아니고? 그야, 은수 앞에선 당연히 은수 편이죠.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? 며칠 내로 데리러 올 거니까 마음 정리 다 끝내. 엄마 맘대로 끊어놓고 뭘 정리하라는 거야? 나
엄마 있는 집엔 안 들어가. 전화할게. 그 전에 너도 마음 잡아.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. 엄마 있는 집엔 안 간다고. 엄마랑 같은 집에서 숨 쉬고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야. 웬일이니? 식사 당번을 다 지키고? 쉬, 나도 바쁠 때 빼곤 다 했거든요. 은수야, 나와서 밥 먹어라. 야, 쟤 아직도 밥 안 먹니? 얼굴은 크게 가지고. 쟤 저러면은 지네 엄마가 나 쟤 밥 안 먹은 줄 알 거 아니야. 그치, 너무 안 먹지. 어, 그래. 죄송해요, 저 입맛이 없어서.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먹어야지. 야, 영주야. 야, 앉아. 자. 드세요. 먹어라. 야, 이건 맛있네. 응? 민자 씨 점심은 아니고 산 거야? 그냥 드세요. 예. 우리 집이 말이 좀 많아. 고추 티각도 팔아? 이거 당신도 잘 안 하는 거잖아.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파는 데서도 이런 거 못 만들어 팔어. 이거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반찬이야. 아유, 우리도 밥 먹을 땐 예절 좀 지킵시다. 밥 먹을 땐 밥만 좀 먹자고요. 알았어. 먹어, 얼른. 은수야, 이거 참 맛있다. 많이 먹어. 미안. 나 때문에 요즘 아줌마 아저씨 많이 불편하시지. 괜찮아. 야, 우리 엄마 넣으니까 신났더라. 비교할 대상 생겨서. 나 구박할 핑계가 늘어났잖아. 영주야. 우리 엄마 반찬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. 장 회장 측이 보낸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. 깨끗하단 말이야?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? 그렇다면 뭔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지. 아이고, 대표님.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? 예. 막 연락하셨으면 제가 좋은 자리 마련했을 텐데. 앉으십시오, 앉으십시오. 예, 예. 지난번에 보내주신 회계 자료 아주 잘 받아봤습니다. 그것 때문에 귀찮지는 않으셨는지요? 아이고, 무슨 말씀을요. 어떤 거래든 서로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또 회장님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말씀해 보시죠. 투자를 좀 늘려볼까 하는데요. 자금을 늘리신다고요? 여기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요. 돈 냄새 맡는 게 뭐 제 일 아닙니까? 아, 뭐 제 사업에서 돈 냄새를 맡으셨다니까 기분은 좋은데. 얼마나 더? 아니, 그런데 말입니다. 제 단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임원들 눈치가 보여서요.
이놈들 외국 물만 먹고 와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수치 아니면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. 뭐 그게 그 사람들 일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말인데 그 놈들 입을 막을 만한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하셔야겠습니다. 뭐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도 친구 사이에 속속들이 아는 거 이거 뭐 원치 않습니다. 신 대표 쪽에서 원하는 자료 그대로 다 보내줘. 하나도 빠짐없이. 어디서부터 꼬투리 잡아서 무슨 장난을 치는지 한번 두고 보자. 손익분기보고서하고 매출 실적 현황까지 다 보냈구만. 상 회장 배포 한번 마음에 드는구만. 이걸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?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것대로 이용할 게 많겠지. 뭐든지 다 찾아봐. 아 그리고 해외 영업 이 팀에서 업무 요청 들어왔어. 어? 이번 신제품 해외 계약건 주 부서에 우리 마케팅 팀도 같이 움직일 거야. 어?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신제품 매뉴얼 다시 한번 숙지해놓고 여권 미리미리 체크해놓고 알았지? 야 누나? 한동안 쉬어서 감독 이러냐? 요새 왜 이렇게 얌전 떨어? 그러게. 갑시다. 우리 게임 한번 할까? 야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. 야, 게임 하자. 야 마셔 마셔. 야 받지마 이건 뭐냐? 야. 전화 끊겼다며. 뭘 또 기다려. 그래도 전화 왔잖아. 나 보고 싶었나 봐. 야, 그딴 놈이 너 보고 싶든 말든. 아휴, 내가 말을 말자, 진짜. 좋아? 사실 이대로 끝인가 했거든.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싶다가도 이렇게 끝날 걸 뭐 그렇게 사람 마음 흔들었나 밉기도 하고. 근데 전화 왔잖아. 뭐 네가 좋다는데 어쩌겠냐. 내 그 진상 반대는 안 할게. 반대만 안 하면 돼. 야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야. 아휴, 내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김영걸 소개팅. 최대한 리얼리티가 되고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짠. 아유 뭘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와요? 아 그래도 강 작가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내가 커피라도 사야죠. 아 맞다. 그리고 강 작가 대본 말이에요. 입양 보낼 때 찾을 것 같아요. 아유 됐습니다. 난 감독님
편성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. 근데 누구? 이거 봐. 기다린다 그래놓고 바로 배신 때리네. 사람 간보는 거예요? 아, 그게 아니고 한참 위액기수 선배 형인데요. 그 형이 강 작가 대본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연출 진짜 잘하는 형이니까 한번 기다려봐요. 오, 나 가야 돼. 담에 봐요. 아무튼 저 사람도 잘 흘리고 다닌다니까. 형, 잠깐만. 진짜 왜 이래? 내가 요새 너 피해 다닌 거 꼭 말해줘야 되냐? 형, 내가 술 살게. 어? 아니면 내가 종방이형까지 다 쏠게. 아, 종방이형이고 뭐고, 대만한 급분을 들이밀어. 너 강은주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의리쳤다가 인생 망친다. 어? 아이템이 좀 신선한 거 말고는 뭐 볼 게 있어야지. 개빠이드만 거짓 게 하나도 없어. 아, 진정성이 있잖아. 진정성. 형님 그랬잖아. 드라마에 진정성이 꼭 필요하다고. 진정성도 기본이 돼야지. 아이고, 너 맨날 그런 데 꽂히니까 별명이 3%지. 아, 형, 잠깐만. 아이, 몰라. 아, 한 번만. 갔다 온 줄 안 된다니까. 아, 왜 안 돼? 갔다 왔어. 한 번만. 아, 갔다 와야지, 진짜. 아니, 지들은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찍길래 맨날 이렇게 신인들을 무시한대? 내 말이, 나도 10년째 구르면 그 정도 씁니다. 아니,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신인이 이 정도면 잘 쓰는 거지. 아니, 뭘 더 바래. 솔직히 말해봐요. 내 글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미안해서 좋은 척 하는 건지. 아니야. 강 작가야말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나 3%야, 3%. 아니, 뭘 믿고 기다린대? 아유, 선택권이 없잖아요. 내가 좋던 사람이 감독님 뿐인데. 이거 봐. 나 믿는 거 아니잖아. 아, 울지 말고 또. 믿고 안 믿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. 왜? 아유, 내가 최고로 잘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감독님 뿐인데. 진짜요? 내가 좋아해준 사람 감독님 뿐이라니까. 그러니까 나한텐 감독님이 최고의 연출가죠. 강 작가, 인생 하나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지. 내가 좋아해주는 사람 하나, 나 좋아해주는 남자. 눈 없네. 없어. 진짜. 이번 생은 글렀대. 하여간 기승전 수두빨이네. 기승전 김조환이네. 뭐 찾는데? 여권 좀 찾느라고요. 회사에서 출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저 어머니, 얼굴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 안 가보셔도 돼요? 괜찮아. 쉬면 다 나아지겠지. 여권은 여기 다 있는데. 아버지 여권이네요? 야, 진짜 많이 다니셨구나. 이 여권 보니까 태우 산업이 베스트 글로벌의 모처였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. 아, 이때부터 중국 시장도 생각하셨던 거예요? 그러게. 이때 참 많이 다녔지. 처음 중국 시장 개척할 땐 반년이가 거기 있을 정도였어. 그러고 보니 네 아빠하고 대
퇴소 시간들 함께였네. 회장님도 함께요? 응. 중국에도요? 중국 때는 특히 그랬어.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늘 두 사람이 함께였지.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나. 진짜 형제 같았어, 그땐. 쉬어라. 한우씨. 안녕하세요. 갑자기 그만두고 무슨 일이에요?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. 혹시 회사 다시 나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그냥. 그래요. 그럼 일 보고 들어가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회사 앞에 있던데? 장현도 씨랑 만나라던 거 아니었어요? 예? 한참 기다렸던지던데. 아니요. 저 더 이상 한은수랑 볼 일 없는데요. 왜 왔는데? 회사 관둔 애가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고. 뭐 할 말 있어? 할 말 있으면 해, 빨리. 전화 왜 했어요? 그건 아닌데. 할 말 더 없어? 없으면 간다.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? 더 없어? 네. 보고 싶었어요. 할 말 없으면 가라. 결국 모두 담
하면서 일어나. 굳이 굳이 이렇게 자꾸 이럴래?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? 빨리 일어나. 왜 보고 싶은데? 나 같은 놈 그냥 잊으면 그만이지. 내가 왜 보고 싶냐고. 그냥. 너 뭐 그렇게 말도 못하니? 뭐가 그냥이야? 그냥 보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? 좋아하니까.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지. 싶었어, 은수야. 은수야? 엄마야. 어머니, 저 장현도입니다. 네가 왜 은수 전화를 받아? 은수는? 은수랑 저랑 같이 있습니다. 현도야, 너 무슨 생각이야? 은수하고 헤어지기로 했잖아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저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어머니가 제가 싫으셔도, 끔찍하게 생각하셔도 저 은수 포기 못하겠습니다. 어머니 허락 이제 안 바랄 겁니다. 기대도 안 할 겁니다. 저희도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. 살아가면서 어머니 생각이 틀렸다는 거 증명할 겁니다. 현도야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먼저 끊겠습니다. 왜 반대하는지. 왜 너희들이 안 되는지 물었지. 네, 어머니. 저 아무래도 이상해요. 지금 아버지 여권을 보고 있는데요. 나중에 얘기하자, 지환아. 나 지금 현도하고 은수 만나러 가야 돼. 네? 현도가 은수 다시 만나야 되겠대. 더는 안 되겠어. 현도한테 사실 말하지 않으면 그 애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. 성준이 여권이잖아.
선수는?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?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언니. 죄송합니다.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도저히 못 헤어지겠습니다. 운수 곧 들여보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현도야. 반대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. 저희들 마음 전하려고 나온 겁니다. 이유가 어찌되든 저희 절대로 못 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은수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. 예? 부탁드립니다. 대답해 주세요. 제 동생 이름입니다. 회장님 아드님 이름입니다. 이정혜 씨가 은수를 가졌을 때 저희 아버지와 회장님께서는 중국으로 반년 이상 출장 갔다고 들었습니다. 그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못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럼 저희 아버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회장님께서 단독으로 입국하셨을 리가 없죠. 애초에 회장님께서 은수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. 은수에겐 친엄마가 따로 있어. 그리고 은수 친아버지는 왜 숨기신 겁니까? 지금 저희 어머니 현도 만나러 갔습니다. 그리고 은수 친아버지는 네가 아는 분이야.